만나면 좋은 친구 MBC. 별 사이 아닌 관계를 별스럽게 만드는 비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우연히 행복했던 여행 장소가 겹친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대화는 별스러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행이 가진 별다른 능력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네, 우리들은 매주 테마 비행기를 동행하는 아주 특별한 사이죠. 오늘 여행할 곳은요, 우리들의 이 사이를 아주 별스러운 사이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장소를 택했습니다. 어디냐면요, 밤에는 별, 낮에는 아름다운 산을 간직한 별천지 영천입니다. 이 영천의 보현산은 요즘 절경이래요. 그래서 이 보현산 고역을 오늘 한번 떠나볼 예정입니다. 좋습니까? 함께 가시죠. 레디 고! 더욱 깊어진 가을, 시간을 내어 좋은 곳을 찾고 그곳 사람들과 공감을 나누고 싶다면은 지금 영천이 바로 여행의 제철이에요. 때론 도전적이고 때론 깊이 있게 또는 엉뚱하게. 나는 우주입니다. 영천의 명산 보현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가을 낭만에 제대로 물들어 볼게요. 영천시 화북면을 따라 어깨를 두르고 있는 보현산. 청명일수가 가장 많은 영천의 터를 잡고 있기에 계절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보현산 댐은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여행지예요. 이야, 산이 깨끗하니까 이 댐 물빛도 그냥 깨끗해 파래가지고 하늘, 이 전형적인 가을 하늘 날씨에다 하늘이 비춰가지고 아주 맑고 깨끗한 이 보현산 댐이라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출렁다리 길기도 하네요. 우와! 가을에 정취를 입은 보현산이 고개를 숙여 얼굴을 비춰보고 있는 보현산 댐. 자신감 넘치는 자태 속에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주변 산이 이게 보현산이에요? 예, 이게 우리 저 보현산 천문대가 있는 보현산입니다. 오늘은 평일인데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 보니까 여기가 엄청난 게 소문난 곳인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원래 8월 말에 개통했는데요. 네. 이 출렁다리 길이가 예. 530m. 와, 길군요. 예, 주탑 사이 거리가 350m로. 350m 우리, 예, 주탑 사이가. 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이렇게 출렁다리입니다. 저게 보니까 조금 좀 별 표시죠. 예, 그 우리 그 영천이 별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을 형상해서 연습자 모양으로 만든 주탑입니다. 아, 별의 상징 영천.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출렁다리를 보기 위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오늘은 평일이에요. 예.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오면 주말에는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발디딜 틈이 없죠. 그렇죠. 예. 엄청 많이 오셨겠어요. 예, 예. 더군다나 이거 개통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예. 저 이렇게 다리를 좀 올라가시면서 저를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한번 가보실까요? 예, 가보세요. 예, 예. 이렇게. 보현산 댐은 영천과 경산의 맑은 물을 공급하고 금호강 수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장소인데요. 최근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저수지 위를 걷는 낭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출렁다리는 2.5km의 보현산댐 탐방로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구석구석 둘러보기도 좋고, 출렁다리 위에는 별 모양의 주탑 두 개가 있어 쉬어가며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요, 앞에 바라보는 게 뷰가 너무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너무 여기가 뻥 뚫려가지고 아, 뷰가 너무 좋다, 아름다운데. 이거 산 보니까 여기 아직은 물이 덜 들었어요. 예. 11월 중순쯤이면 물이 들어오겠죠? 이 보현산이. 여기는 한 11월 중순 정도 돼야 단풍이. 아, 11월 중순쯤 예, 돼야. 제가 듣기에는 이 마을이 이제 수물지구라고 들었어요.
옛날에 이 동네가 마을이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때 물 밑에는 큰 돌이 서가 있었다는 입석마을하고 입석. 예, 용이 승천했다는 용소마을하고 용소. 그리고 하송마을 일부가 3마을이 물에 잠겼죠. 예. 그 주민들 중에 네. 일부가 이주한 곳이 조짝의 맞은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거기가 저녁에 은하수가 너무 예뻐서 은하수 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은하수 마을? 예. 이름이 참 예쁜데요. 은하수 예. 마을. 거기서 밤에 하늘을 보면 은하수가 다 보일 것 같은데. 예, 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아, 그래요? 예. 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 걷는 것도 나이 드신 어른들은 불편할 것 같은데 한참 걸어서. 이거 말고 뭐 빨리 갈 수 있는 비행기나 이런 건 없나? 뭐 타고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저기 있습니다. 지바이어라고. 이렇게 지바이어를 타고 내려오면은 예. 시속 100km에 예. 스릴 넘치는 경우가 이 하늘에서 보는 이 보현산 댐 경치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네. 주변에 아름다운 산이 많이 있으니까 저 하늘에서 보면 더 아름답겠죠. 예. 어? 지바이어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예. 댐과 출렁다리와 산과 하늘과 주변의 모든 이걸 한눈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낮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가 밤이 되면은 자연의 풍경은 어둠에 내어주고 색색의 조명을 켜서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출렁다리. 시간을 달리해서 찾으면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네, 선생님 여기 한번 걸어보시니까 예. 이 소감이 어떠십니까? 와, 이 소감은 물론 이게 개통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일단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 깨끗하고 그리고 일단 길잖아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긴 거라고 해서 그런지 또 걸을만 해요. 그리고 모든 게 안전하니까 아주 편안하게 건넜거든요. 좋았습니다. 오시다가 보신지 모르겠지만 저 산 중턱에 절이 하나 있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저는. 그 절에는 애틋한 전설이 있는데요. 아, 전설이 있다? 예. 무슨 전설? 지아비가 모수병에 걸리자 부인이 치성 기도 끝에 산삼을 캐서 남편이 낳았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아, 산삼을 캐서 남편을 먹였더니 남편이 낳았다. 아, 예. 예. 그래서 저기는 지아비 붓자 예. 양약자를 써서 부약산. 부약산. 예. 아.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고요. 그래 병이 낫자 부인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예. 절을 지어서 저렇게 있습니다. 아, 부인이 모은 재산으로 예. 절을 그 자리에 절을 지었다. 예. 산삼을 캔 자리에. 예. 와. 옛날부터 영천은 한약재로 유명한 곳입니다. 유명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설도 있고요. 예. 예. 그 영천의 이 산 속에 들어가면은 아주 저절로 치유가 되고 예. 마음도 깨끗해지고 아마 병도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현산의 치유력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자 산의 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영천을 여행하고 싶다면은 이곳이 제격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현산 자연 휴양림이에요. 보현산 자락에 골바람 타고 불어오는 이 가을 바람에 네. 이 소나무 숲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예. 근데 소나무 몇 그루가 이렇게 오래된 예. 나무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멋스러운데요. 예. 오, 와.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보현산 자연휴양림 안에 쉼터라고 해가지고. 아, 쉼터. 예. 놀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숙박시설에 또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 그다음 뭐 어린아이들이 예, 소풍으로 오는 거. 여기 와서 이렇게 즐겁게 놀다 갑니다. 예, 여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 보현산 여기가 휴양림입니까? 예예. 예. 예. 보현산 자연휴양림은요 2020년도에 저희들이 개장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예, 2020년도에 저희들이 개장해서 한 달에 한 5천 명. 5천 명 많잖아요. 예, 예, 5천 명이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와. 숙박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또 어린이들이 자연에서 뛰놀 수 있는 그런 예. 공간도 있고, 네. 예, 그래가지고 많이 찼습니다. 아, 산속에 들어가서 뭐 할 건데? 라며 심심할 것은 미리 걱정하는 분들 계시죠? 해결됐어요. 영천목재문화체험장은 나무의 종류와 생태를 알아볼 수 있는 전시관과 목재로 만들어진 놀이기구를 즐기거나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친환경 교육체험장이에요. 약 한 70여 종의 나무를 직접 만져볼 수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 널찍한 공방이 나오는데 눈앞에 보이는 작품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럼 제가 오늘 뭘 만들어야 되죠? 예, 오늘은 차상. 차상? 예, 전통 차상을 만들어 볼게요. 차상. 오케이. 근데 이 차상 만들 때 뭐 어른이나 아이나 처음 해보는 건 일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돼? 요거는 이제 주의할 점은 다른 거는 크게 없습니다만 어디 못 받기를 할 테니까 예, 플루를 좀 사용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갖다가 못을 박으면은 잘 부러져요. 요 부분이 부러지면 또 안 되죠. 예, 요렇게 박을 거니까 여기 부러지니까 조심하셔가지고 예, 살살 박으시면 됩니다. 예. 살살 박아줘라. 예. 작고 야무진 찻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손거울, 연필통, 책꽂이 등등 다양한 목공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약만 미리 하시면 아이들도 쉽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작품이라서 그런가 아주 손길이 더 정성스러워지네요. 이게 지금 사포로 다 했는데 한번 어떻습니까? 한번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우리 뭐 선생님 잘 하셨는데요. 이거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예, 예. 이 사포를. 예. 굉장히 잘 하셨는데요. 아, 잘해요? 예. 이 정도 같으면은 뭐 정말 잘 하신 겁니다. 예. 어디 저 작품 내놔도 되겠어요? 에이. 전 이거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거 만들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가지 공작 시간에 다른 거나 만들고 이거 종이 접기나 해봤지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장소는 성인이 돼서 이렇게 이런 데 와본 거예요. 언제 예. 이런 데 와본 거예요? 요즘은 이제 산림책에서 많이 저거를 권장을 하죠. 그 어린이들을 위한 뭐 목재 전문가 과정을 도입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참 많이 권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영천이라는 곳은 말이죠. 이 보현산이 있고 이 산세가 좋아가지고 아이들한테나 어른이한테나 이렇게 목재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대구에서도 많이 오고요. 대구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옵니다. 와, 그럼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다른 지역보다. 그렇죠. 뭐, 예. 자, 그럼 저는 이거로 오늘 마무리를 체험 됐습니까? 예. 또 이거 끝나면 또 다른 데로 또 다른 체험 뭐 있어요? 예, 여기는 우리가 보현산 자연휴양림 안에는 산림복합체험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복합체험관? 예, 복합체험관. 뭐야? 거기는 뭐냐면은 실내 클라이밍. 오! 예, 실내 클라이밍도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 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명상 체험관도 있습니다. 명상도 있고 예. 뭐 다 다양한 다양한 체험인데 한번 오면 아주 일체로 다 해볼 수 있겠네요. 예, 예, 누구든지 예, 다 할 수고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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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또 옮겨야 되겠는데 한번 더 왔으니까 예. 한번 체험해봐야죠. 체험해보시고 그렇게 가시죠. 좋습니다. 예. 올해 또 하나 새롭게 선보인 곳이 보현산 산림복합체험관이에요. 2023년 영천이 힐링의 명소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 이유가 이처럼 새로운 공간들의 탄생에 있었어요. 와, 그 뭐 하는데요? 와, 대단하구나 여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야, 여기 뭐 하는 데인데 나의 시선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죠. 와, 이게 뭐. 찬바람 앞에서는 액티비티한 체험도 흥미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랩포츠라니 게다가 특이한 모양의 시설이 많아서 눈이 먼저 즐겁네요. 미리 예약을 하시면 시간마다 15명 정원으로 안전하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겠어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나 깜짝 놀랐네. 예, 여기는요. 5월 17일 날 지난 5월 17일 날 개관한 산림 랩포츠 체험장입니다. 산림 랩포츠 체험장. 예, 예. 보면은 위에 보면은 집재, 그다음에 클라이밍, 그다음에 스카이 트레일, 하늘 오르기, 점핑 타워 등 이색적인 랩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 보니까 하늘에 뭐 이렇게 유격 훈련도 달려 있어 가지고 실내에 설치된 집잭이라는 겁니다. 저 빨간 라인 이렇게 돌아가는 와, 게. 저것도 다 이렇게 체험을 누가 해요? 우리 체험객들이 오시면은요, 저희들이 안전하게 체험을 시켜드립니다. 야, 재미도 있겠지만은
완전 스릴인데 이거는. 어?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연령층도 예. 다양하고 예. 애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요즘은 또 연인들끼리도 많이 오십니다. 연인들끼리도 많이 예, 오고. 이색 데이트 장소로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야, 나 같은 사람 뭐 타볼 수가 있나? 난 뭘 타봐? 난 유경원 훈련을 해봤는데. 선생님도 다 탈 수 있습니까? 옛날 연인이 젊은 시 타봤지. 지금 얘 지금 안 타봤죠. 저는 뭘 타봤으면 좋겠어요. 요 스카이트레일에 예. 올라가셔갖고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한두 과제 한 체험해 보시죠. 여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네스랑 슬링라인을 연결합니다. 들어가 안전하죠? 손 나와도 됩니다, 선생님. 괜찮죠? 이거 확인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선생님 따라오십시오. 아이고, 여기 오니까 군대 얘기가 절로 나오네, 그래요. 마음은 그 시절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또 긴장이 되지요?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내딛고 보니까 이게 또 나름 재미가 있어가지고 잠시 패기 넘치던 젊은 시절 속으로 걸어갑니다. 야, 내가 옛날에 군대 시절 유격 훈련도 했지만은 예, 예. 지금 세월이 수십 년 흐른 후에 이거 이러고 처음 타보거든요. 예, 예. 약간은 겁은 나네. 근데 이렇게 안전 장치를 다 보니까 마음은 놓였어요. 이 정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만 아니라 어른들, 성인들한테도 멋진 모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여기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아주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선생님. 아주 즐거운 체험했습니다, 모처럼.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찾은 곳은 산림치유체험관이에요. 1층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고 부모님들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한 모습이 보이네요. 무슨 냄새야? 이게 다 편백인 모양인데. 냄새. 좋은데 아주. 여기 또 다른 향이야. 좋다. 너무 좋다. 여기는 로즈마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긴 무슨 공간인데 이렇게 향이 다 좋고 이게 다 각 방마다 냄새가 다 달라요. 뭐 하는 데인데? 예, 오실 거 좋으시죠? 예. 여기는 아로마 테라피라는 향기방입니다. 방마다 다른 향이 다 들어있어서 또 향마다 효능이 다르고요. 예. 선생님 어떤 향이 좋으시던가요? 나는 저는 이건 좋아요. 로즈마리. 로즈마리가요? 향이 좋아. 로즈마리가 이렇게 우리 뇌 기능을 활성화한다 그러거든요. 예. 이제 머리가 좀 안 맑다든가 그럴 때 들어가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향입니다. 예. 오시는 분들은 여기 방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무슨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오셔서 방을 이렇게 한 방 한 방 다 들어가 보시고요. 향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방이 있습니다. 그 향이 지금 나에게 맞는 향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향이기에 그 방에 들어가셔서 가만히 누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향이 내 몸에 들어가서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게 할 겁니다. 몇 분 동안? 20분 정도. 1인당 20분 동안? 예. 네. 30분은 안 돼요? 30분 해드릴게요. 아로마 테라피 향과 편백나무 향을 즐겼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향을 찾아가는 시간.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입으로 후 소리가 끝나고 드러나는 그 고요함에도 한번 집중을 해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산사에 온 거다, 산사. 절에 온 것 같아. 근데 아직도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념이 생겨. 그 소리를 따라가면서도 잡념이 자꾸 안 떠나. 명상을 아주 잘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평소에는 생각이 일어나도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명상을 하시면 내가 잡념이 일어나면 생각 일어났구나 라고 아시는 그 상태가 됩니다. 그게 명상을 아주 잘하신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알아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다시 소리로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생각을 따라가신 게 아니고 소리로 다시 돌아오셨는 정말 잘하신 겁니다. 명상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차 명상도 그 중에 하나라는데 찻잔이 입술에 닿는 온도감과 차의 향도 느끼면서 차분히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위안이 됐어요. 그 위안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이 편안하다는 얘기지. 편안하고 제가 해보니까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데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뭐 요즘 또 감정적으로 우울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불면증이신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아주 좋지만 그러니까 다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라면 좀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해요. 접근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직접 경험을 체험해 보니까 이건 쉬운 거다. 네, 그냥 생각만 오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는 게 명상.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리렉스 시켜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해서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고 명상이 아니겠느냐 네.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힐링이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지요. 만져볼 수는 없지만 늘 곁에 있는 것 뭘까요? 그 자리에 있지만 때때론 보이지 않는 것 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만 원짜리 지폐를 보시면은 망원경과 함께 보현산 천문대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천문대 바로 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손쉽게 별과 함께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이곳으로 오시면 손쉽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보현산 천문과학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별 보고 싶으면 이로 오라고 그래서 별 보러 왔어요. 예, 야 여기 오니까 무슨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우주복도 있고 우주인도 있는 모습도 보이고 말이죠. 예, 여기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여기는 뭐 별이나 우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고 또 직접 별도 볼 수 있는 별도 볼 수 있고 예 그런 곳입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이곳이 전국에서 별을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잘 보이는 곳이라고 얘기 들어요. 맞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망원경이 지금 여기 보현산에 있는데 그 큰 망원경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잘 살리려면 별이 제일 잘 보이는 데 갖다 놔야 그렇겠죠. 훨씬 성능을 잘 살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제일 별이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망원경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늘로 가까운 곳인가요? 아니면은? 일단 그 별을 보기에 제일 좋은 환경, 그러니까 주변이 캄캄하고 그다음에 맑은 날이 많은 그 기후, 청명한 날이 많은 곳.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영천이다. 예, 그 말씀이시죠? 예, 예. 별을 보기에 앞서 천문 전시 체험관에서 우주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어요. 다양한 우주 정보를 습득했다면 이제 실제로 우주인이 될 수 있어요. 하하, 보세요. 포토존입니다. 오, 나는 우주인이다. 우주와 별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동심이 둥둥 떠오르는데 각 별에서 내 몸무게는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여기서 확인해 보시죠. 예, 지구에서는 73kg, 화성에가 지금 28kg, 목성은 173kg 되시네요. 토성은 67kg 정도. 예. 토성에 가야 내가 딱 어울릴 그 몸무게인데, 야, 지구에서 살 빼야 되겠다,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우주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진짜 가는 건 아니고요. 우주 공간 비행 훈련이에요. 와, 여기는 대마길호 별빛 하늘 속으로 이륙한다. 이게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인가? 네, 지금 그 비상 탈출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비상 탈출을 우주에서? 예. 떨어지면 죽지 뭐 이거 뭐냐? 아유. 어이, 야, 저 바다. 지구가 보이는데
태평양인가 지금 어디냐? 아이고, 아 어지러지래. 애기들은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타지 마세요. 어른들은 불안해. 그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 애기들은 재미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그죠? 아, 그런데 아무튼 뭐 하여튼 어른들도 타면 되는 뭐 최주봉이 탔는데 누군 못 타겠어요. 오케이? 좋을 것 같아. 아, 재미있어. 망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태양과 우주 별자리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천체 관측실로 별 보러 왔어요. 보조 관측실에는 고성능 천체 망원경 7대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무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원형 돔이 있는 주 관측실입니다. 돔이 열리면요, 자동 추적 장치가 있는 대형 망원경이 함께 움직인대요. 망원경이에요? 예, 천체를 보는 천체 망원경입니다. 800mm 반사 망원경이고요. 800mm? 예, 800mm면 80cm죠. 예, 한 이 정도 되는 지름을 가진 예, 거울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이 거울에 반사가 돼가지고 빛이 모이기 때문에 예. 그 모인 빛을 우리가 눈을 대고 보게 되는 그런 아, 반사 망원경입니다. 반사가 모인다고? 예, 빛이? 예. 예. 어느 별이 보이나요? 요즘 계절에? 뭐 요즘 행성들 해진 다음에 아주 우리가 보기 좋은 목성하고 토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아주 선명해요?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아, 뭐 토성 고리도 잘 보이고 그 목성의 위성들도 잘 보실 수가 있고 목성 줄무늬도 볼 수 있습니다. 줄무늬까지? 예예. 오늘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날씨가 맑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지금은 안 되고 좀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아직은 해가 햇빛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예. 기다려보죠. 이쪽으로 와서 저거예요? 예, 저게 토성이에요? 토성입니다. 아, 토성. 예. 저걸 제가 본다 이거죠? 예, 예. 오! 고리까지 보이시죠? 고리가 보여. 예. 오, 선명해. 그저 하나의 점 같았던 별 모습이 이처럼 다채롭고 아름다워요. 실제 눈으로 보니까 더욱 신비합니다. 아, 주위에? 예. 네, 목성 주위에 있는 점 4개가 목성의 위성들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본 소감은요. 예. 다른 지역에 가서도 천문대에서 보긴 봤는데 날씨가 어두워서 못 봤어. 그리고 낮에 가니까 밤을 못 봤어. 그렇죠. 근데 여기 오니까 이거 제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토성과 목성 제대로 보았습니다. 일생일대 이렇게 또 환하게 잘 보이는 게 오늘 처음인데 아, 다른 데서는 좀 흐릿하게 보였거든요. 아, 너무 잘 보셨네요. 아, 근데 주무관님, 예. 근데 여기에 다 무슨 이거 별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뭐 있어요? 아, 예, 저희는 이제 일반인들 누구나 와서 별을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만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말 같은 때는 또 빨리빨리 사람들이 이렇게 매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 주말에 예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미리 예약을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예약을 하시면은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날짜에 보실 수가 있고 예. 물론 그 날짜에 맑아야 관측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흐리면 야, 또 실내에서 볼 수 있는 다른 그 시설들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리면은 이렇게는 조차는 못 보죠. 아 목성 토성 이런 거는 못 보시겠죠. 못 보죠. 예. 아 좀 안타깝네. 아무튼 뭐 오셔가지고 또 언제든지 오시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좀 목성 토성은 못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별을 봤습니다. 목성과 토성. 네 언제든지 오시면 볼 수 있고 날씨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 보고 싶으세요? 영천으로 오세요. 영천 보현산 천문과학관. 오케이? 강추합니다.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 외에 영천에는 또 하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바로 영천을 새롭게 이끌어갈 청년들인데요. 청년들로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청년 마을 이름하여 취하리라고 합니다. 아 여기 아주 그냥 인테리어가 좋은데 그냥 나무로 싹 해와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네.
이 영천은 제가 알기에는 별의 고장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영천의 젊은 눈동자, 별빛들이 보이네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누가 대표야? 제가 대표입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럼. 네, 이 공간은 지금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청년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공간이고 저희가 모인 이유도 이렇게 지방 소멸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에 대응해서 청년들이 좀 지역으로 올 수 있고 지역으로 온 청년들이 이 지역과 잘 상생해서 좀 정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운영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실제로 이 영천에 같이 거주하고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마을을 만드는 약간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양한 청년들이 영천의 매력과 와인에 취하고 꿈과 목표를 취하고 재미와 낭만에 취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와인 체험 콘텐츠도 개발하고 축제도 만들면서 지역사회와의 물꼬를 터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예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나 궁금하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지나 혹은 수도권이나 이렇게 본인이 현재가 조금 힘들거나 조금 여유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두드려 보고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영천은 이런 도시고 우리가 이렇게 너네가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해놨어.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다 만들어놔서 한번 와서 같이 지내면서 이 지역을 한번 알아가 보면서 너희 삶에 이런 지역이라는 로컬이라는 것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 매달 매주 이렇게 만들어서 친구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지역 와이너리들이 꽤 많잖아요. 협업하고 계시잖아.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협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잘 아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총 이제 영천에 10개의 와이너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저희가 6~7개도 협업을 하고 있지만 오늘 저희가 또 한 군데를 이제 협업할 걸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오늘? 네, 오늘.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곳으로? 네. 저도 가도 돼? 네. 그럼 함께 가보시죠. 영천시 금호흡 일대를 청년들의 띠루아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역 곳곳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청년들. 그들을 따라서 영천의 한 와이너리를 찾았어요. 이곳에서 청년들과 함께 어떤 배움을 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저희가 오늘 오하미 와인을 한번 배워보려고 최성 선생님 모시고 이곳에 빨리 오게 됐습니다. 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포도를 40여 년간 재배를 해서 그 포도로 좀 더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오늘은 저희한테 어떤 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포도밭에서 포도를 직접 따서 와인을 어떻게 담는가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숙성되는 모습도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숙성실이 저희들은 외국처럼 지하 창고가 있는 게 아니고 저온 창고가 뒤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온 창고. 예. 그럼 거기부터 우선 갈까요? 예. 창고로 한번 가 보실까요? 예. 여기가 저장고입니다. 저온 창고. 영천하면 포도가 유명하잖아요. 그 당도 높은 포도로 담은 와인의 향이 이곳에서 깊어지고 있었네요. 청년들 덕분에 와이너리 탐방까지 좋은 경험을 합니다. 야, 나는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예. 응? 물론 와인 냄새겠지만은 냄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구미가 당겨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 이 통 속에 오크통에 와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맞아요. 다 와인입니다. 다 지금 보장되어 있죠? 예. 대표님, 와인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온도가 좀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예, 저온 온도가 상시 온도 15도로 맞춰집니다. 15도? 예, 겨울이나 여름이나 똑같이 15도로. 온도가 가장 중요해요, 15도. 와인은. 오. 예. 그러면 혹시 화이트와 레드의 온도도 좀 차이가 나나요? 예, 화이트는 한 12도, 10도에서 12도 정도고, 레드는 한 15도 정도. 레드는 예, 15도? 예. 와인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하고, 포도밭으로 향했습니다. 최근 영천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샤인머스켓.
품질이 좋고 가격도 좋기로 유명하지요.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싱싱한 포도 그대로 와인을 담는다니 그 향이 천상이겠지요 뭐. 이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님만의 좀 특별한 포도 재배 방식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겠지만 이 퇴비가 많이 뿌려져 있죠. 네. 예. 그리고 저희들은 화학 비료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또 제초제를 치지 않습니다. 밑에 예. 깔려 있죠. 예. 여기 풀이 나면 조금씩 뽑아주고. 네. 예. 그렇게 하고 또 땅에 밑에 돌을 80cm 넣었어요. 아. 넣고 그 위에 흙을 70cm 깔아서 포도를 심어갖고 그 미네랄이 굉장히 풍족하게 만들어놨어요. 아, 미네랄이 예, 풍족하게. 예, 예. 그렇게 자갈을 깔고 위에 흙을 덮었다. 네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이 검은 게 무슨 줄인가 싶죠? 이건 이제 포도는 요즘은 비는 산성비라서 과일에 맞으면 과일이 썩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130m 안반수로 이렇게 물을 주는 거예요, 포도에. 아, 따로? 예, 그래서 다른 집보다 당도가 높고 예. 식감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좋은 포도가 당도가 높아야 좋은 와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성을 다 썼죠. 아, 예. 너무 감탄이 절로 나오는 지역의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니 청년들의 아이디어도 주렁주렁 열리겠지요. 더 재미있는 영천이 만들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이렇게 양이 적었고 적을 때는 여러분 보시듯이 포도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고 당도가 엄청 높으니까 여기는 아무도 첨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이 많이 담을 때는 이제 효모를 좀 넣습니다. 3일 전에 담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3일 전에 담았던 예. 자, 3일 전에 담아가 좀 색깔이 틀리죠? 네. 지금 요것도 지금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도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럼 근데. 3일만 더 있으면 마실 수 있나? 예, 3일만 되면 이제 발효가 되거나. 예.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와인 담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청년들은 어때요? 이게 담는 거 보고. 일단 오늘 대표님만의 그런 독특한 재배 방식으로 키운 포도를 또 체험도 하고 직접 이렇게 따와주고 지금 와인 만드는 것까지 배우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 청년 마을을 통해서 들어 유입되는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와인이 만들어지고 예, 이런 걸로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또 생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분유국장 들어온 어때요, 우리 두 분들을? 아까 저온 창고도 구경을 해봤는데 거기서 네. 레드 와인이랑 화이트 와인 둘 다 맛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천 와인도 이렇게 맛있는 거 그날을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와서 먹어보고 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 영천 지역에서 창조해 나가면서 배우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뭐 할 말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 우리 농촌에도 이제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게 농촌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우리 영천을 빛내주는 젊은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천 와인과 특별히 잘 어울리는 영천의 특산물이 하나 더 있어요. 영천에서 유명한 게 바로 한우거든요. 여러분, 한우는 진리죠? 영천 별빛 한우구이 축제가 있을 만큼 남다른 유명세를 지녔다는데 와, 여행의 말미를 맛있게 마무리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렙니다. 제가 알기에는 네네. 그 영천의 별빛 한우가 네. 아주 맛있는 명품 한우라고 들었어요. 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한우는 좀 비싸잖아요. 먹기가 좀 접근하기 힘든데 네네. 여기 오면은 네. 좋은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이 들어서 네네. 일부러 왔어요.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이쪽 영천 도축장 바로 앞이기 때문에 예. 네, 저렴한 가격에 이제 신선한 고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고를 수 있는 그 팁을 좀 주세요.
맛있는 고기를 고르는 방법이면은 이렇게 이제 낮은 등급이더라도 이제 마블링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육색이 이제 빨갛게 이렇게 살아나는 고기가 이제 색깔이 육색이 이렇게 빨갛고 짙은 고기가 이제 맛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판매장에서 진열돼 있는 고기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맛은 어떨까요? 그 맛은... 1등급하고 2등급하고 맛 여러 가지 차이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기의 맛을 결정짓는 거는 이제 고소한 향이랑 이제 그 부드러운 식감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마블링이나 이제 육색 부분에 대해서 또 부위별로 또 이제 또 씹는 이렇게 연육도나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부위별로? 네, 부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취향의 부위를 또 찾는 것도 또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그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방법은 알았으니 실전 투입! 질 좋은 고기를 고르러 갑니다. 선명하고 마블링 좋은 고기가 잔뜩 있네요. 벌써부터 맛이 궁금해집니다. 자,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자, 영천의 별빛 한우. 오늘 제가 맛을 보러 왔습니다. 다른 야, 근데 엄청 푸짐하네요. 네네. 뭐 이건 뭐 이렇게 부속 반찬이 많아요. 저희 뭐 그 손님들한테 항상 나오는 반찬입니다. 그래요? 네네. 야, 그런데 내가 다른 고기는 다 알겠는데 이건 뭐 등심을 비롯해서 저거는 특수부위고 저거 저 붉은 고기는 저거 뭔데 저거 뭐 저건 모르겠는데 뭐예요? 아, 요거는 이제 영천 명물인 이제 한우 뭉튀기라고 하는 고기입니다. 네네. 뭉튀기. 네네. 뭉튀기. 이제 도축장에서 당일 도축으로 생산되는 이제 우둔 엉덩이 부위입니다. 엉덩이 부위. 네네. 이제 요게 얼마나 신선하냐면은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뒤집어도 고기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 이렇게 찰기 그만큼 쫄깃하고 찰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뒤에다 그 좀 본드 붙인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전 다 드셔보시면은 아 이게 왜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나 아시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진짜 해보니까 안 떨어지네. 네네네. 오. 이게 또 이렇게 쫀득쫀득한 그 식감이 있어가지고 차 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거 뭉튀기로 그럼 뭘 어떻게 양념을 뭐 해 먹어야 돼? 양념은 고추 다대기랑 이제 마늘이랑 저희 이제 저희 식당에서 판매하는 이제 특제 양념 소스를 버무려서 찍어 드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 한 점씩 찍어서 먹. 아, 한 점씩 드셔도 되고 두 점씩 드셔도 됩니다. 이야, 뭉튀기가 완전히 뭉쳐져 나오는데 뭘 그래? 찍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예. 이야. 이 식감 좋다. 네. 이게 남자분들이 또 엄청 좋아하시는 식감이라서.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저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아, 그렇죠. 술안주로도 제격이고 또 이제 육지에서 나는 횟감이라고 늘 얘기하십니다. 식감이 그냥 말랑말랑말랑 하면서 쫄깃쫄깃하고 그냥 넘어가네요. 네네. 불판에 올리니 마시는 소리가 먼저 다가와요. 이 육즙 보세요. 눈으로 먼저 먹는 것 같네 그려. 아, 그런데 한우는 너무 익혀 먹으면 맛없어요. 한 분이 이쯤 이거 둘 때 먹는 것도 야, 역시 달빛 한우 아니라 별빛 한우가. 네, 별빛 한우 맞습니다. 아주 맛있어. 별빛 한우. 근데 이렇게 마시는 이유가 영천에서 키워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맛이 있고? 요 팁 좀 주세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이제 또 저희 회사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이제 농장에서 이제 소를 저희가 송아지 때부터 이제 등급이랑 유전자적으로 이제 좋은 소를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해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22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이제 키웁니다. 네, 그 정도 소가 가장 맛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개월 4~5개월 정도가. 네네. 아, 영천은 한우뿐만 아니라 와인도 소문났잖아요. 한병 맞습니다. 뭐, 영천 와인. 네. 이거 딱 이렇게 반줄 맞추게 되면은 딱 이게 궁합이 맞겠어요. 아, 역시 아무래도 이제 한우 소고기랑 이제 와인은 궁합이 원래 예전부터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우랑 이제 와인이랑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사님은 이 큰 가게 운영하시려면 여러 가지
희망도 있고 포부도 있고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계획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 식당이랑 이제 판매장에 오시는 분들 계속 이제 계속적으로 좋은 가격에 좋은 고기를 판매하고 싶은 욕심이 최우선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제가 3대째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회사 규모나 이제 회사를 좀 더 성장시키고 싶은 욕심이 많습니다. 아주 사업 확장이 돼서 많은 분들한테 좀 저렴하고 좀 좋은 가격으로 네네네.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마 일반인들한테는 더 바람일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건투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와! 영천 여행을 마무리하기 전에 도심 속 숲을 찾아왔습니다. 우로지 자연숲은 영천인 도심 속에 남아있던 저수지인 우로지를 중심으로 조성되었는데요. 영천 시민들이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행객들에게도 사랑받는 산책로입니다. 참 걷기 좋은 계절이네요. 자,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 단풍 얼마나 예쁘니까. 1년에 한 번 딱 보는 단풍 아닙니까? 그리고 저 우로지에 있는 좀 오리들 보세요. 얼마나 한가롭게 지금 저렇게 수영하고 있잖아요. 아, 너무 좋네요. 이 산책만 해도 자연적으로 힐링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와, 이 색깔이 너무 예뻐. 메타세콰이어 산책길이 560m인데 일품이에요. 5월에서 8월 사이에 찾으시면 맹문동 꽃도 지천이라니. 야, 또 한번 찾아오기로 약속을 해야겠네요. 보현산을 둘러본 영천 여행 어떠셨나요? 잘 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별과 그리고 반짝이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나마 기뻤습니다.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네요. 아, 별아, 내 가슴에. 우리는 살다 보면서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올 가을,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영천에서 별을 한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천의 밤하늘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천이 있고요. 다음 시간 새로운 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보현산댐 출렁다리와 새로운 체험시설을 갖춘 업그레이드된 영천. 영천 요양 좀 해봤다는 분들에게도 또 한 번 영천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될 듯하네요. 다양한 즐거움을 느끼는 사이에 작은 별들이 자신의 삶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영천의 매력. 저와 함께 또 한 번 별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